아니라니까 좀 가! 아니 나 봐줘! 아저씨! 시키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? 그래! 누군데요? 몰라.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그냥 연락도 전화로만 했다니까. 자, 갑시다! 아니 진짜예요! 나 봐! 아 진짜! 아 진짜! 시킨 사람이 따로 있다고?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? 여보세요? 야, 왜 안 와? 어? 어딜? 오늘 박물관 가기로 했잖아. 박물관 숙제 잊었어? 어, 알지. 아, 뭐 지금 가고 있어. 너 아직도 집이지? 어, 저기 니네 머리 보인다. 끊는다. 또 잔소리 듣겠네. 다 붙었네. 야, 미, 이거 좀 도와줘봐. 안 돼, 나 바빠. 아이, 잠깐이면 돼. 빨리 도와줘. 안 돼, 나 바빠. 가야 돼. 야. 그럼 이거 안 번지는 펜 좀 골라줘봐. 와. 이 다 번졌어, 이거 묻은 거 봐. 그래서 예전에 분명히 안 번졌거든? 빨리 찾아줘. 아, 이거 수성펜으로 쓴 거 아니야? 삼촌,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. 미안해. 나 먼저 갈게. 야, 미라! 아, 저 녀석 요즘 아주 마음에 안 들어. 아,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을 하냐고, 어떻게. 아, 미안. 뭐? 우리 머리가 보여? 너네 집에서 우리 머리가 보일 만큼 크냐? 미안. 야, 너 일부러 늦게 왔지? 관심 끌려고. 맞아. 너 요즘 왜 그렇게 넋놓고 다녀? 아이, 그게... 아이, 그냥 빨리 가자. 늦었어. 끊어달라, 빨리 돼! 제발 그동안은 안 돼요! 이게 마지막이야! 늦게! 유승이, 살려주십시오. 세모, 안 돼! 안 돼, 여보! 왜 그래? 또 못 봤어? 응. 일단 저 아저씨 뒤 좀 밟아야겠어. 뭐?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어떤 아줌마의 통장을 뺏고 그 아줌마를 다치게 했단 말이야? 왜? 어째서? 그야 모르지. 어? 어? 근데 어디 갔어? 여보! 안 돼요! 안 돼! 나와! 우리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! 여보! 안 돼요! 왜? 어떡해! 빨리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줌마가 다친다며! 여보! 누나, 괜찮아? 괜찮아. 오바 하긴. 야, 너 일부러 그랬지? 따라가 봐야겠다. 저게! 연두야, 가지 말자. 야, 같이 가! 형아, 가자. 누나! 같이 가! 돈. 여보! 어, 안 돼! 여보! 어, 안 돼! 여보! 여보, 빨리 나와요! 우리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, 네? 어,
여보,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신상화 전당에서 소란을 피우면 벌 받습니다. 가세요. 제발요. 우리 남편만 내보내주세요. 네, 제발요. 안 돼요. 저희가 강제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전부 다 저 형제님 뜻으로 오신 거예요. 돌아가세요. 돌아가세요. 제발요. 아, 안 돼요. 제발 내보내주세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. 가세요. 오, 어머니 왜 그러세요? 돌아가세요. 왜 그러세요? 일어나서 차고 나오게요. 아, 가세요. 안 돼요. 가세요. 제발. 아, 왜 그러세요? 빨리 일어나. 믿습니까? 뭐야 여기? 사람들 왜 저래? 기도하는 건가? 저기 있다. 여러분 믿습니까? 믿습니다. 나를 따르라.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니라. 믿습니다.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? 믿습니다. 사이비 종교인가 봐. 사이비 종교가 뭐야? 사기를 쳐서 사람들 훌린 다음 돈 뺏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. 못 믿는 자는 들어라. 그분의 분기가 하늘을